남편 하나는 정말 잘 얻은 것 같아. 고마워. 열심히 일해줘서. 그리고 미안해. 오해해서. 야야야야야, 그 우리 친사모 활동으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하는 게 어떠냐? 그 양로원도 좋고 아니면 보육원이나 고아원도 좋고. 가서 뭐 할 건데? 다른 사람들은 가면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. 없긴 뭐가 없어.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놀아드리면 되지. 놀아줘? 놀아줘. 야야, 안 한다 규. 양로원도 좋고 보육원 봉사도 다 좋은데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부터 돌아보는 게 어때? 아, 우리 모임 이름이 친사모잖여. 그렇지, 친구를 사랑하는 모임. 그러니까 친구들 마음부터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예를 들면? 예를 들면 남 모르는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친구를 찾아서 힘이 돼주자는 거지.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걱정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잖여. 야,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다가 민준이 어떠냐? 요즘 완전 고민 덩어리잖아. 말도 별로 없고. 야, 니들이 민준이 잘 몰라서 그래. 걔가 어제 고민 털어놓는 거 봤냐? 야! 니들이 교실 전세냈어. 시끄러워서 공부 안 되잖아. 자, 아 그리고 너희들 세탁소에 빨래받기를 있으면 수봉이네 세탁소 이용해. 야, 이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어려울 때는 서로 조금씩 조금씩 돕고 살아야지. 안 그러냐, 오스봉? 야, 아,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야, 너 왜 그렇게 흥분해? 나는 너를 생각해서 너희 집 세탁소 광고해준 건데. 뭐? 야, 오스봉, 여기가 무슨 권투장이냐? 주먹 쓰려면 나가서 써. 나 진짜 저 자식 웃긴 자식이네. 아주 도와주려고 하는데 행패.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. 오승준, 그게 수봉이 생각해서 한 말이냐? 빈정거린 거지? 오승준, 나 한 가지만 묻자. 너 강혜리랑 남매 아니냐? 어떻게 하늘지지 둘 다 그렇게 똑같이 재수가 없냐? 어? 니들은 그렇게 남 씹어야지 살맛이 나냐? 정신병 아니야, 어? 야, 너 말 다 했어? 그만해. 저러는 상대해봤자 너만 우스워져. 무시해. 뭐? 그만들 해! 승준이랑 혜리 방법이 틀렸어. 물론 수봉이 신경이 예민해진 것도 맞아. 그치만 수봉엔 지금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쉬운 때야. 진심으로 수봉이 아픔을 이해한다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순 없는겨? 물질적인 도움보다 마음으로 다가갈 순 없는 거냐고! 야, 김송이, 잠깐 나 좀 봐. 뭐해? 내 말 안 들려? 혜리쟨, 왜 가만히 있는 송이한테 화풀이야? 야, 그럼 제가 지금 화풀이 할 애가 누가 있냐? 김송이밖에. 아, 그런 의미에서 친사모 다음 이벤트 주인공은 김송이로 하는 게 어때? 뭐? 싫어. 나 못하겠어. 네가 하면 되잖아. 김송이,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?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한다고 하지 않았어? 너 요즘 왜 그래? 어젠 촬영장에도 안 나오고. 왜? 현지가 내 말 듣지 말라고 시키든? 누가 그래? 나 현지 안 만났어. 정말이야. 맞구나, 현지가 시킨 거.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현진 아무 상관없어. 좋아, 믿어줄 테니까 넌 내 말 들어.
넌 이 지갑 강순이 가방에 몰래 넣기만 해.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강순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데. 내 상대배 여기 누군 줄 알아? 강순이야, 한강순. 이게 말이 되니? 뭐? 강순이가 어떻게? 강순이 그기 집에 그냥 놔뒀다가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. 송이야 부탁해. 지금 나한테 너밖에 없어. 알잖아. 혜리야. 내일까지 알아서 처리해. 혜리야! 아, 나 몰라. 어떡해.